재개발이 이제 단계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단계도 어떻게 좀알수 있나요? 네. 그래서 재개발은 보통 크게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처음엔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 두 번째는 재개발을 이제 시행하는 준비 단계, 세 번째는 이제 분양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걸 해요. 안전진단은 이게 안전해갖고 재개발할 필요가 없는 덴지, 아니면 이거 위험해갖고 재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 덴지. 그래서 안전진단 한 다음엔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할수 있겠죠. 그럼 조합 설립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시행하는 준비 단계인데요. 그럼 이제 시행사를 선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이제 시공사, 시행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게 팔릴 집을 해야 되면 이제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합원들을 이제 또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돈이 남냐, 뭐 돈을 더 써야 되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검토를 하게 되겠죠. 이제 법적인 검토도 하고 회계적인 검토도 하고, 이제 이게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시행을 다 준비가 되면은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분양 준비 단계에서는 관리 처분 인가라는 걸 받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주도 하고, 건물도 철거하고, 공사도 하고, 이제 분양 준비해서 분양도 하고, 이제 크게 세 단계로 재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크게 세 단계인데 이제 그 안에 또 세분화된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언제 어느 시기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일찍 투자하면은 이제 더 오래 지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요. 대신에 수익이 더 높겠죠. 다만 이제 좀 늦게 투자하면은 수익률은 좀 적을 수 있지만 재개발이 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오래된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여기 뭐 10년 후에 우리 애가 크면 와서 그쵸, 살아야지.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재개발이 뭐 10년 후에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2, 30년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느 단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내가 판단해야겠지만, 내가 가진 돈이랑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것들을 좀 생각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되긴 되는 거는 어느 단계예요? 되긴 되는 거는, 저희 이제 조합 설립하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은 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분양까지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게 뭐 분양가를 얼마 이상 이제 못 올리는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이제 뭐 얼마를 받아야지 이제 뭐 건설사도 마진이 그쵸, 남는데, 그쵸. 근데 건설사는 이제 손해 보면서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랑 어디 뭐 시행사랑 이제 싸우느라 이것도 분양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하세월인 거죠. 나는 지금 그쵸. 내년에 당장 우리 애가 중학교 가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거 미뤄지고 있으니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른 데를 가자니 내가 뭐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작가님은 어느 단계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이거 목적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재개발은 이제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것보다는 내 자산을 늘려가는 투자 단계거든요. 목적으로. 투자 목적도 있지만 내가 집을 넓히거나 자산을 좀 늘려야 되니까, 한뭐 10, 뭐 5년, 10년 전에 이제 뭐 자녀 계획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 계획을 갖고 있으면은 일찍 들어가서 이제 여유 돈으로 좀 이제 저렴할 때 구입해서 좀 오래 기다리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금액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뭐 부동산 강의라든지 뭐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대체 어느 지역을 사야 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뭐 프로테크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떤 점들이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집값이 결정된 다섯 가지 원리를 설명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수요 공급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뭐 대출 금리나 어떤 경제 상황 같은 거를 이제 조합해서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될지 어디에 사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프롭테크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앱이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앱이고요. 네네. 두 번째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네네. 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서는 네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 지역이 오를 지역이냐, 떨어질 지역이냐 이것들을 이제 지수로 판별해 갖고 시장 지수를 보여줍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이건 뭐 큰 단위로 뭐 강남 지역, 강북 지역 혹은 이제 어떤 시도 단위 이런 단위를 보여주는데 이 지역에 지금 집을 사야 되냐 아니 앞으로 집을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로 살고 이제 나중에 집을 사야 되냐 이런 것들 결정할 때 부동산 지인의 시장 분석, 시장 지표가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KB 부동산 매도 매수 심리를 갖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려고 하냐 말려고 하냐 그걸 보고 내가 이 지역을 지금 사는 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표를 보고서 그 투자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 애매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좀 보면 좋다 이런 거? 주로 우리가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생각할 때는 주로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지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아파트 값이 오를 거야. 혹은 이제 뭐 규제를 하니까 내릴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파트 값이 뭐 전국적으로 오르더라도 내가 이사 갈 지역에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전국적으로 다 내리더라도 요 지역은 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역별로 내가 꼼꼼히 뜯어보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기적으로 좀 이제 꾸준히 보는 거. 그래서 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보면서 여러 기사들을 같이 보면은, 그럼 내가 좀 더 이제 그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냥 뭐 신문 기사나 언론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꾸준히 내가 이제 좀 트래킹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런 뭐 프로테크 서비스 앱 같은 거를 얼마나 자주 보세요? 저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많이 보게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앱마다 좀 보는 주기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떤 뭐 아파트 값 같은 거는 저도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제 막 보고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뭐 일주일이나 뭐 일주일에 몇 번씩도 보고. 예, 근데 보통은 내가 뭐 집을 사는 게 많이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내가 필요할 때는 자주 보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안 보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집을 사고 투자하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프로테크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는 실수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매매가와 더불어 전세가는 이제 거의 모든 앱들에 표시가 됩니다. 전세값이 오르고 내리는지, 매매가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의 계절이 어떤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세는 이제 좀 계약이 뭐 전세나 뭐 부동산 매매보다는 이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는 게 이제 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을 직접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이제 뭐 무슨 내가 월세 방을 구하거나 찾는 앱들은 실제로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뭐 월세 이런 걸로 이제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면은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아, 중개 수수료는 이제 그 공인 중개사가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죠. 혹은 제휴가 돼 있죠. 이제 이쪽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럼 그냥 이제 공인중개사무소에만 안 갈 뿐이지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죠? 똑같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프로테크 시대가 더 가속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프로테크가 점점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떤 미래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젊을 때, 제가 어릴 때 생각을 먼저 해보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96학번인데 주로 사람들이 다 손으로 레포트를 써서 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컴퓨터를 좋아해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냈어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나는 부동산 발품을 팔아서 공인중개 사무소에 가서 이제 또 정보를 얻고 부동산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누군가는 이제 앱을 통해서 프롭테크 기술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얻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빨리 앞서 나가는 게 네. 어떤 세상이 어떤 변화의 방향이 맞다면은 네. 혹은 이제 예상이 된다면은 네. 하루라도 빨리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공인중개사에 가서 내가 뭐 물어보고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어... 내가 뭐 집을 지금 사는 집은 뭐 지금 살지만 네. 뭐 10년 뒤에 또 내 집을 늘리거나 네. 또 새로운 집을 찾아야 되고 네. 그러려면 내가 지금부터 이용하고 네. 지금부터 많이 익숙해지면은 네. 그때 가서 남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겠죠. 혹은 내가 자산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네. 뭐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떤 토지에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 이제 또 이제 다른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은 네.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익히면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나의 경쟁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변화를 네. 미리 내가 계속 익혀보고 네. 어떤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앱에 보면은 또 네. 이제 새로운 앱들도 많이 나오고 이 앱을 이용하다 보면은 연관된 앱들도 있고 네. 어떤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네.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네. 이것들 내가 한 번이라도 써보면은 네. 그리고 궁금한 걸 찾아보다 보면은 네. 예, 어느새 이제 내가 예, 좀 어떤 내 자산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훨씬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무소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앱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소를 가더라도 네. 그분들도 이런 변화를 알고 있을 거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또 조언을 받고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네. 이걸 좀 어떻게 쓰는 거냐 네. 아니면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그걸 물어보신다면은 네. 예, 그분들이 또 흔쾌히 가르쳐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될까요? 지금 네.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무소 가면은 뭐 네. 34평 무슨 아파트 얼마 이렇게 붙어 있었지만 네, 네, 네. 지금 뭐 직방 다방에 광고들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지금 공인중개사도 이제 이런 것들의 변화에 다 미리 대비하고 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장 네, 네 내가 이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겠죠.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약간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게 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품 팔고 뭐 보러 다니고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프로테크 앱들을 어떻게 사용한 익히는 게 부동산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부동이 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산업 자체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이제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뭐 평생 뭐 집 하나 사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많고, 네. 예, 내가 뭐 1년에 집을 뭐 하나를 사겠어요. 뭐 네. 10년에 뭐 하나 사면은 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네. 부동산 산업도 이제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은행이 처음에 지점에 가서 모든 걸 해결했는데 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사거리에는 은행 지점이 언제나 1층에 그쵸. 있었고 예,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은행 지점도 점점 없어지고 그쵸, 예. 예, 거의 대부분 모바일 앱으로 은행을 네.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은행도 기존의 은행 말고 새로운 개념의 은행 뭐 토스, 카카오뱅크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뜨고 있고요. 네. 더 편한 게 더 이제 잘 되는 은행이 되는 거고요. 저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뭐 내가 아파트를 뭐 실거주에 관심이 있든 투자에 관심이 있든 딱 그 이런 프로테크 앱들은 깔아주는 게 좋다 딱 세 가지 정도만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네. 리치고 네. 이거 어떤 앱인가요? 그거? 리치고는 아까 말씀드린 네. 부동산 거주와 그러니까 거주 점수, 투자 점수를 네. 점수화 시켜갖고 보여주는 앱이에요. 굉장히 편합니다. 네. 예, 그리고 재개발도 지금 몇 단계인지 어디 어떤 호재가 있는지도 네. UI가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뭐 직방 다방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예, 아파트에 대한 정보 보기에는 저는 네. 리치고 UI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네. 호객노노. 네. 이건 또 어떤 앱인가요? 호객노노는 네. 이제 아파트를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필터링해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뭐 학구는 이제 어떤 데가 좋은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뭐 편의시설은 뭐가 있고 여기 아파트가 네. 이제 최근 거래는 어떻게 돼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필터링해서 네.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게 호객론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네. 내가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뭐 내 돈이 뭐 1억 정도 있는 네. 뭐 이런 아파트 찾아줘 하면은 네. 그런 아파트 딱 찾아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되게 좋구나.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는 부동산 플래닛. 부동산 플래닛. 예. 네. 이건 또 어떤 의미죠? 이거는 네. 아파트는 아니고 네. 사실 이제 뭐 어떤 뭐 빌라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나 네. 이쪽에 좀 특화된 앱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지역을 찾는데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내가 10년 후에 네.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 이제 단지가 개발될 것 같아서 미리 네. 투자를 해놓으려고 하는데 네. 이 지역이 재개발될까? 여기 좀 가능성 있을까? 네. 그것들 보는데 네. 부동산 플랜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갖고 내가 네. 이제 좀 자산이 조금 생겼다. 네. 꼬마 빌딩을 요즘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이 빌딩의 미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아, 그것도 나와요? 네. 이 빌딩의 미래 가격을 AI로 예측을 해줘요. 네. 그래서 어떤 빌딩을 볼 때도 네. 네, 아직 뭐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뭐 빌딩을 투자한다는 네, 네. 꿈도 못 꾸고 있지만, 예. 네, 네, 네. 네. 사실 뭐 아파트 값이나 빌딩 값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빌딩은 또 이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네. 내가 이제 몇 억이 있으면은 또 몇십억짜리 빌딩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도 유용한 게 부동산 플랜인데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파트나 부동산 관심 있으시면 방금 말씀하신 세 개의 앱을 한번 깔아보셔서 책과 함께 보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예,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뭐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얻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부동산 업계용으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강한 그런 예, 산업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좀 거리가 있고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그걸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집이라는 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거의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뭐 남들은 이제 아파트를 사갖고 네. 이 아파트가 막 오르는데 네. 나는 지금 이제 정말 평생 돈을 모아갖고 아파트를 샀는데 내 아파트는 떨어져요. 네. 얼마나 그게 또 되돌릴 수도 없는 그쵸, 결정이고 그쵸. 속상합니까? 네. 그쵸. 집이라는 건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기 때문에 네.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또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필요할 때 네. 그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네. 미리 공부도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내 자산이기 때문에 네. 내가 투자할 때도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네. 조금씩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낸 책도 하루 30분 부동산 투자라는 책도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하루 30분씩만 투자해서 내가 네. 공부를 해두면은 나중에 큰 판단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공부하고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 뭐 투자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생활 환경적으로나 예,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예, 자산적으로도 이제 큰 자산을 일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